10장입니다. 10장은 Connected Cart with Presence에서 칼트를 트랙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하는지 그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할 텐데, 먼저 여기 있는 섹션 1부터 해서 섹션 2 그리고 섹션 3, 섹션 4,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보시느냐 하니까 그냥 다 보십시오. 일단 다한 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쭉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또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이, 우리 마켓에 우리가 만든 이 마켓 시장에 접속한 겁니다. 시장에 접속하고 각자의 쇼핑을 하죠. 각자가 각자의 쇼핑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뭐냐니까 누구 개개인 누가 접속했는지 그죠? 그리고 누가 어떤 상품을 보고 있는지 그죠? 혹은 누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등등등등 여기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실시간.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로써 통계학적 정보, 통계 정보를 통계 데이터라 그럴까요? 데이터를 산출하는 거죠. 그죠? 요겁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상당히 재밌겠죠? 자, 해서 본문들 쭉 한번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을 거라고 보고 먼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만들 게 유저 트래커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어요. 유저 트래커 어디 갔나요? 이게 유저 트래커입니다. 일단 요거 좀 닫아놓겠습니다. 이것도 닫아놓고. 유저 트래커는 얘는 슈퍼바이저예요. 우리가 만들게. 그리고 슈퍼바이저로 하나 시동을 하고, 그리고 얘가 다루고 있는 펑션들, 콜백입니다. 콜백 펑션들 세 개, 핸들, 디프, 트랙, 리스트 세 개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헤이벌 해서 피닉스 트래커 비헤이벌 요걸 수행하도록 우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얘가 하는 게 뭐냐니까 이제 젠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그젠 서버를 트래커 샤드라고 표현합니다. 샤드, 샤딩이라고도 표현해요. 젠 서버들을 쭉 만들어낼 텐데 이젠 서버들이 하는 게 뭐냐니까 각각의 토픽에 하나씩 할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토픽이 뭐 10개가 있으면 10개의 샤드를 만들게 되겠죠? 그죠? 일단 지금은 우리 토픽을 하나만 만들 겁니다. 뭘 만들 거냐니까 트랙드라고 하는 토픽을 만들 거예요. 그죠? 트랙드라고 하는 토픽은 어디서 만들었냐니까 소켓.js에서 만들었나요? 소켓.js 보시면은 여기 밑에 쭉 밑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트랙드 소켓하고 채널 트랙드 채널 이 트랙드 이게 우리 지금 우리가 만드는 토픽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위에는 따로 없고 트랙드 채널 있네. 트랙드 채널 있고 그리고 OS EX OS 트랙드 채널 여기에 트랙드 채널 여기가 이제 우리 트랙드라고 하는 토픽에 매칭되는 채널로 구성합니다. 토픽 얘에 매칭되도록 우리가 채널을 이제 구성할 거예요. 그죠? 트랙드 채널 조인 하도록 라우터는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쪽 구성을 했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림이 나오죠. 유저 트래크 얘가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이고 그리고 피닉스 샤드가 슈퍼바이저의 차일드들이 칠드런들이에요. 그리고 샤드 하나가 토픽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토픽 하나에 우리가 지금 채널을 하나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 채널 이름을 트래크 채널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트래크 채널에 이제 누가 접속하느냐? 두 군데. 두 개의 서버를 돌려서 우리가 이미 접속을 해나갈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서버는 얘고, 두 번째 서버는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버도 지금 현재 이 앱을 할 동작을 시키고, 그리고 이 서버도 이 앱을 동작시키고, 두 개의 서버가 별도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서버 있잖아요? 첫 번째 서버에만 탭을 두 개를 열어서 접속을 해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해야 되겠네. 조인은 우리 실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서버는. 그죠? 토픽도 뭐안 되고. 그럼 두 번째 서버, 첫 번째 서버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토픽이 있고, 그리고 채널 조인도 하고. 그리고 얘는 피닉스 서버입니다. 첫 번째 서버는 피닉스 서버를 동작을 시키고, 두 번째 서버는 피닉스 서버를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피닉스 서버를 동작하지 않으니까 위에는 10개 없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서버에다가 이렇게 채널 두 개를 열어서 탭 하나, 탭두 개, 이렇게 접속을 할 겁니다. 전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채널들이 뭐냐? 이 채널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이 트랙트라고 하는 토픽. 이 토픽에 할당된 샤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샤드 어떤 거예요? 이 샤드 있잖아요, 샤드. 이 샤드고, 토픽1이 우리 지금 뭘 넣는 거예요? 여기다 트랙트라고 하는 토픽이고, 그리고 이 트랙트라는 토픽에 지금 물려 있는 것이 앱 서버라죠. 앱 서버가. 요걸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앱 점, 골뱅이 점, 127 점, 0 점, 쭉쭉쭉쭉. 그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앱 서버에 지금 우리가 물려 있는 게탭 1과 탭 2. 탭 1, 그리고 탭 1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 1이에요. 같은 말. 하나의 채널. 이름이 채널 1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름 붙이자는 거죠. 첫 번째 탭이고, 그리고 두 번째 탭. 또 하나 더. 그래서 두 번째 탭을 열어서 얘도 여기 연결. 이제 그림이 나오죠. 요것도 좀 줄여놓고 치고 요렇게 된 겁니다. 자, 요런 그림입니다. 그죠? 유저 트래커. 유저 트래커라고 얘하고 또 서로 소통이 돼야 되겠죠? 다 유저 소통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얘네들은 지금 없습니다. 구동시키지 않았어요. 얘도 구동시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조금 희미하게 표시하면 되겠죠? 지금 활성화된 건 얘만 활성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샤드가 트랙트라고 하는 토픽, 이 토픽에 매칭이 되었고, 그리고 이 토픽에 우리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서버가 접속을 하고 있고, 이첫 번째 서버는 두 개의 탭을 통해서 지금 두 개의 채널을 열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 채널 이름은 뭐예요? 채널 이름은 트랙 채널 맞나? 트랙 채널인가? 하여튼 비슷한 이름일 거예요. EX로 통해서 지금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서버가 얘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백엔드 서버도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백 BACK&, 골뱅이 해서 127점 하는 거 서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우리 데이터가 오가는 걸좀 보자는 건데,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버 있잖아요. 첫 번째 서버. 프론트 엔드죠. 첫 번째 서버는 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부분 있죠. 누가 이 시장에 접속하고 있고, 각자가 어떤 상품을 보고 있고, 이걸 다 통계 데이터로 산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구성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얘와 상관없는 다른 서버도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얘가 가지고 취득하고 취합하고 있는 정보를 얘가 자동적으로 볼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트랙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볼까요? 그림 예제. 여기 있군요. 여기 예제. 그래서 첫 번째 창 열고 요걸 넣고, 첫 번째 그러니까 앱 서버입니다. 두 번째 백엔드 서버이고, 다음에 노드 커넥트를 하는 거예요. 커넥트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창을 열어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이런 게, 둘다 닫혀버렸네. 그럼 천상 다시 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서버. 앱 서버. 두 번째 서버는, 예. 두 번째 서버 돌리고, 자, 두 번째 서버를 통해서 노드 커넥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서버와 첫 번째 서버가 서로 커넥터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탭을 여는 거죠. 하나 열고, 열린 게 얘입니다. 또 하나 더.
열고. 이거 이전에 제가 열어둔 거네요. 두 번째는 얘를 열은 거죠. 두 개의 탭을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달라요. 첫 번째는 유저 아이디 1번이고 두 번째는 유저 아이디 아들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걸 보자는 거죠. 이걸 어디서 보느냐 하니까 일단 앱 서버에서 먼저 볼까요? 앱 서버에서 여기 앱 서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접속되어 있는 것이 둘이라는 거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인포에서 트랙드 체인지 두 번째 서버도 백 서버도 똑같은 정보를 전송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서버도 여기 어디 서버 됐는지 트랙드 체인지에서 로그 정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정보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면은 똑같은 정보. 백엔드 서버에서도 첫 번째 서버와 똑같은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창을 하나 더 탭을 연결해서 볼까요? 또 그럼 아들이라고 한 아이디, 아들 아이디로 두 개의 탭을 열었습니다. 두 개의 채널을 구성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다시피 첫 번째 서버뿐 아니라 두 번째 서버에서도 똑같이 트랙 더 체인지라고 하는 정보. 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유저 트래커. 그래서 리스트. 그러니까 트랙된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핸들 디프가 호출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디프가 이게 모든 서버 연결된, 그러니까 앱 서버 첫 번째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서버에 동시에 이게 표시가 되도록 호출되도록 호출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